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 자신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대한 두 나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가보지 못한 저의 부모님께서 태어났지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 미국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유와 보수적 가치를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위대한 나라의 산물이라고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좌파 위장 사회주의적 정권의 몰모토 실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문 정부는 우리나라를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쟁의 폐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 대국에 이른 우리의 역사를 적폐와 착취의 역사로 보고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되는 혁명이 필요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레프트 케인지안, 좌파 케인지안이라고 불리우는 ILO의 일부 이단적 경제 가설을 사용해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지적 사기로 포장했습니다. 이들은 ILO의 보고서를 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ILO 보고서는 임금은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원가이기 때문에 개방경제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주도인 경제에서 가장 과격한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65%가 이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도 10년, 20년간 우리의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에도 이 정책대로 하면 문재인과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현상은 참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과 의무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폄훼하면서 월라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고 고용률이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만한 지력도 없는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처방은 과격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포용적인 경제는 여러분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봤듯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하에서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쭉 향상되어 왔던 페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는 2017년 23위에서 2019년 29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 경제 자유도가 후퇴하기는 이번 정권이 처음입니다. 투자와 희망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 가정을 일궈야 될 가장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그 교정하겠다고 내세웠던 소득격차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서 경제적 희망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Mr. Moon is too stupid to run this great country.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대한 나라를 운영할 지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념의 편향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미국의 국가와 우리의 국가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국가 중에 Land of Free, Land of the Brave, 자유와 위대한 용감한 사람들의 나라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유와 용감함을 떨쳐 일으킬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루가 닳도록 우리나라를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